자, 가보자. 헬로. 투모로우. 오케이, 투모로우 you can go to Ustica after. You need to do the return or just go? Return, lounge ticket. Okay. Ustica is big island. Bingo. Yeah. Ah, and no, it is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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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e price is 116 cents. Oh, we take the boat here? Yeah. Ah. Thank you. 알았지. 저희가 원래 아 저 내 얼굴 보니까 말 못했어 갑자기. 저희가 원래 이제 시칠리아 팔레르모 여행은 맛집 여행 그리고 블로그 찾아봤을 때 많이 나왔던 파비냐냐 섬을 가려고 했었는데 어제 호스트가 파비냐냐 섬은 너무 멀다고 해가지고 우스티카? 우스티카 섬을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스티카 앱 티켓을 구매를 했는데 여기는 네이버 블로그 정보가 1도 없고 구글에 쳤더니 여기 리버티라인이라는 홈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항구에 있는 리버티라인 대표소 와서 코 끊고 했는데 여기는 정보가 1도 없는 상태로 가보는 걸로 할 거예요. 티켓 금액은 이제 왕복으로 112.16유로 나왔습니다. 15만원 여기 대표소 근처에 커피 일정이 있을까? 밥 먹을 땐 있어야 돼. 화장실 옷 갈아입는 데는 있을까? 호스트가 너무 아름다운 생각을 했으니까 한번 믿고 가보는 거예요. 저희 오늘 섬 가는데 늦잠 자가지고 엄청 빨리 준비하고 나왔어요. 8시에 나와야 되는데 7시 반에 일어났어요. 픽업이 나와있어요. 우린 뭘 해야 되지 진짜? 큰일났네. 납작복숭아를 생각보다 먹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진짜 오른쪽으로 많이 가자. 오토바이 렌탈하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렌탈이 되나? 뭔가 저기 오토바이가 많아. 와 진짜 멋있다. 저희가 아무런 정보가 없이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스쿠터 렌트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일단 거기 가보려고요. 어? 저기 스쿠터 쓰이는데? 가볼까? 아, 다 똑같은 데인가 보네. 그냥 물어볼까? Today? Yeah. Boat? Yes. For Palermo? Yeah. Okay. How much? Quanto costa? 35 euro. 스쿠터를 무사히 빌렸습니다. 우선 저희 밥 좀 먹고 가볼게요 한번. 네니가 나왔어요. 진짜 너무 짜서 혀가 녹아내릴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도 한 잔 시켰어요. 우리 양이 3분의 1밖에 안 들었어요. 어우 뜨거워. 아, 좋다. 와? 저희는 밥을 먹고 이제 한 바퀴 둘러볼게요. 이 섬을 과연 뭐가 있을지. 내 속도가 안 보여. 여기 하나 있는 해수욕장 포인트 같은데 와 미쳤어 좋다. 완전 제
날씨도 같아요. 금방 오긴 하는데 우리가 너무 헤매가지고 길이 은근 어려워요. 좀 공부 좀 해야겠어. 말라는 이거. 길도 있고. 완전 프라이빗 해변. 사람도 없고. 최고다. 이렇게 해놓은 게 너무 신기해. 제주도 느낌. 와. 여러분들 앉아도 돼요. 사람들 다 이렇게 있었네, 여기. 은근 있어. 어, 그래. 와우. 완전 보금자리, 제대로. 나왔다. 여기 완전 맑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온도도 딱 좋고. 자 이제 바닷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게요. 반갑다 오세요. 대박이다. 여기 진짜 많다. 스노클링 장비도 필요 없네. 너무 좋다 여기. 잘 보셨나요? 좋다. 어 여기 좋은데?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로 올래? 우리? 여기 올까? 자리 옮겼어요. 여기잖아요. 완전 아지트예요 아지트. 여기 싹 들어오면 해가 싹 가려요. 이쪽 구역은 와 진짜 멋있다 여기. 응 완전 제주도야. 조심해. 아씨.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야 진짜 좋다. 행복해요. 최고. 혹시 좀 모르는 데를 봐야 돼. 와, 바위 너무 아프다. 조심해. 하나? 여기 완전 화산 돌이라서 다 날카로워. 나 아파. 들어가서 앉아서 치유하고 있어. 거기 1도 없습니다. 이제 저쪽 옆으로 가서 한번 봐볼게. 맑아요. 물고기는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진짜 맑다. 나오다가 막판에 자빠졌어요. 와 진짜 마지막 이게 무슨 일이야. 아주 멋집니다. 진짜 이렇게 딱 보면 제주도 같다. 너무 저희는 바다에서 다 놀고 이제 한 바퀴 돌아보러 갑니다.
여기는 차가운 커피가 없어서 덥지만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주 좋아. 12야 12. 카페가 4시 마감이라 초 끝났을지 커피를 마시고 옆으로 왔어요. 여긴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거. 근데 여기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거나 부트 투어 하기에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처럼 오토바이 렌탈을 해서 한 바퀴 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제주도 같아요. 이탈리아의 제주도. 중간중간에 돌담도 많이 보이고 똑같이. 똑같아. 화산섬이 다 비슷한가 봐. 그러니까 울릉도 같기도 하고 제주도 같기도 하고. 구겨져 엄청 많아. 크기는 우도? 우도보다 작아. 되게 작아. 오토바이로 30분 안 되게 도는 것 같아 한 바퀴를. 근데 내가 우리가 파비냐냐 섬을 안 가봐서 거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거긴 어떨진 모르겠는데 여기도 나름 매력 있는 것 같아. 이제 뭐 하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왔어요. 여기 뭐 하는 데인지 몰라. 진짜 근데 여기 되게 뭐가 없어. 그냥 자연이야 여기. 뭔가 갇혀져 있지가 않아 많이. 근데 그래서 더 좋아. 이쪽으로 가보자. 길이 있다. 뷰가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없어? 원래 2시간 정도 여기 왔으면 야 진짜 수영도 못해. 카페 갔다 바로 집이야. 오토바이 있는데 한번 가봐. 가자. 안녕. 제대로 즐기고. 안녕. 시간이 남아서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처음 왔던 데 그대로 다시 왔어. 카페를 몇 번 오는 거야? 맛있다. 지금 우리 5분 후에 가야 되는데 되게 엄청 늦게 나왔어. 여기 원래 그런 아직 좀 더워 같아. 너무 더워가지고. 선착장 도착했습니다. 배가 올 때보다 훨씬 커졌어요. 아유, 놀다 갑니다. 아, 시원해. 합성 완료. 다시 팔레르. 오늘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다. 팔레르모 도착했습니다. 밤이 됐어. 열심히 따라가 봅시다. 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찝찝해요. 지금 온몸이. 세상에서 최고 찝찝. 몸이 따가워 지금. 땀에 바닷물에. 왜 이렇게 더워?